그래서 이더리움이 지금 1차적으로 승인을 안 상황이고 네. 그런 다음 타겟들이 알트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럼 이제 비트코인은 논외로 치고 이더리움과 솔라나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레이어 원 체인들이 있잖아요. 레이어 2는 이제 제껴놓고 그 중에서 최근에 교수님께서 보셨을 때 가장 이 프로젝트와 이 코인은 가장 성과가 올해는 괜찮았다. 발전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게 있을까요? 저는 사실 시총 상위에 있는 기술 기반의 메인넷 코인들을 다 응원을 하고 있는 편이고요. 네, 이더리움, 솔라나 당연히 마찬가지기도 하고, 제가 좀 요즘에 주목하고 있는 건 ICP 기술에 대한 좀 높은 어떤 인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 보고 있어서 저희 회사에서도 ICP 기술을 되게 많이 가지고 와서 기존에 만들어놨던 서비스나 솔루션들을 ICP 메인넷으로 대체한다던가, 메인넷을 추가로 지원한다던가 하는 것들도 하고 있습니다. 제 프로젝트로 훅 들어가고 깜짝 놀라신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여쭤본 이유는 이제 여태까지 우리가 오늘 방송에서도 비트코인, 솔라나, 이더리움만 세계 2배에 올렸지 나머지는 거론하면 약간 코인을 추천한다 이런 느낌을 줄수 있었는데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자분들이나 진짜 VC 투자자분들이 보셨을 때 좋은 코인이란 뭐냐 이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거든요. 사실 그거는 내가 이 투자를 통해서 우리가 보통 투자를 헤지한다라고 했을 때 그런 걸로 헤지하잖아요. 투자 자산의 성격이 다른 것으로 헤지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투자를 헤지하는 다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이 투자 자산의 스테이지 요것들 가지고도 헤지가 가능하다. 아니면 보유 기간? 예를 들어서 어떤 크립토는 내가 1년 정도만 보유하고 싶어. 어떤 크립토는 내가 10년을 보유하고 싶어. 이렇게 되면 완전 달라질 것 같아요. 그 바라보는 뷰 자체가. 또는 내가 이 크립토 같은 경우에는 백배 천배를 기대할 것 같아. 또 내가 이 크립토 자산은 결코 그렇게 크게 오르지 않아도 되지만 이런 안정적으로 계속 잘 성장해 준다면 내가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싶어. 저는 이런 부분들이 따라서 되게 달라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항상 내가 투자자로서 무엇을 원하는가.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당연히 막 다들 저 천배 되기 원하는데 이렇게 말씀들을 다들 하시겠지만 네. 천배가 된다라는 가능성은 1000분의 1이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기 때문에 그걸 항상 염두에 두시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단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근데 제가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객관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게 저는 엄청난 개인 투자자예요. 네, 저는 그래서 무조건 장기 투자가 가능한 것들만 골라서 보고 그 장투의 기간은 얼마나 잡으세요? 그냥 계속 갑니다. 아, 그냥 갖고 가요? 계속 그냥 갑니다. 아, 할 일은 없다. 거의 대부분 지금 판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가지고 가고 그 이유는 처음에 투자를 할때이 기업과 내가 같이 성장을 할 거야. 그리고 이 기업의 성장에 내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투자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선정적으로도 그 VC 활동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 VC 중에서도 제가 초기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초기 기업에 투자한다는 거는 뭐 최소 뭐한 10년 정도는 사실 바라보고, 물론 그 중간에 굉장히 운이 좋아가지고 그 회사가 막 어마어마한 기업한테 팔려나가면서, 나스닥 가고 막. 그죠? 막 기존 투자자 다 나가! 막 이러면서 우리가 돈줄 테니까 다 나가! 뭐 이런 식의 어떤 꿈 같은 일이 벌어지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면 장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크립토를 대하는 입장에서도 장투적으로 좀 바라보고, 그러다 보니까 장투적으로 크립토를 바라볼 때 나는 크립토를 그럼 뭘 평가해야 되지? 이렇게 이제 저는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바라보는 크립토의 어떠한 요소들이 다른 분들한테도 적용이 되거나 할수 있다고는 보여지진 않아요. 물론 저하고 비슷한 성향이신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범용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근데 장투를 하시거나 굉장히 게으른 투자자이시거나 이제 자식한테 주겠다 이 정도의 그런 그 장기적 시각을 가지신 분들이면 이제 망하지 않을 곳, 그리고 아주 차근차근히 올라갈 곳, 또는 진짜로 세상에 엄청난 혁신이나 유용함을 증명할 수 있는 곳. 중요하네요. 네, 요런 것들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이제 사실 웹3 어렵잖아요. 코인 투자가 진짜 어려운데 주식도 공부 안 하시는 분들 많으시기 맞아요. 때문에 그거보다 배 이상은 하셔야 되는 게 이제 코인 시장이고 앵커로서는 맞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하반기 얘기를 좀 하면서 오늘 인터뷰는 좀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은데 2024년 하반기에 워낙에 글로벌적인 이벤트가 많이 나와 상반기에는 크립토에는 ETF 비트코인 있었고 이더리움 승인 1차적으로 나왔고 그리고 반감기도 있었고 이런 게 있었는데 하반기는 이제 약간 거시경제 시간으로 가죠. 그러면서 지금 벌써부터 이제 주식시장이 먼저 이제 뜨고 있는데 하반기는 어떤 키워드가 이제 시장을 좀 장악할 것 같다고 보세요? 미국 일단 대선? 미국 대선이 재밌죠, 요즘에 아주. 근데 대선과 크립토를 직접 연결하기 좀 애매하지 않아요? 그 미국이, 그러니까 가이드 같은 것들 보면 한국에도 뭐 금융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맨날 문의해가지고 이거 언제 나와요? 저거 어떻게 할 거예요? 막 얘기하면 그러면 항상 말씀하시는 게
미국 보고요. 약간 이거거든요. 선진 사례를 참고하고. 이번에 얼마 전에 가이드라인이 나왔어요. 지난주에. 근데 그 가이드라인 그 금융이 거기 웹사이트에도 굉장히 초반에 뭐라고 써있냐면 우리는 독일과 미국과 뭐 등등등을 참고한 거야. 이렇게 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 사례들을 만들어내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ETF라든지 여러 가지 대부분의 그런 그 흐름들이 사실 발생을 하는 곳이기도 하고요. 사실 블랙록 같이 이러한 뭐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는 뭐 얼마 전에 엘핑크 회장 그런 말도 했었죠. 세상이 모든 자산은 다 이제 토큰화가 될 거야. 네. 이런 얘기도 하셨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인플루언스를 만들어내는 곳이 사실 다 미국에서 발언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이라고 하는 곳이 이제 가는 어떤 가지는 영향력을 무시할 수가 절대 없고 특히나 이 크립토 시장은 보더가 없잖아요. 너무나 빠르게 전이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냥 우리한테 무조건 닥쳐오잖아요. 힘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막아주는 벽도 없다라는 것이 그냥 이제 뭐 이건 미국이니까 우리는 다르지 라고 할 수가 없는 건 거죠. 여기서 벌어지는. 사실 예전에 네. 제가 이제 크립토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는 미국에서 뭐 제너럴 일렉션이 있거나 이제 프레지던셜 일렉션이 있어도 누구에도 평가를 하고 지켜볼 수는 있어도 이게 미국 시장 투자를 본격적으로 하지 않으면 그렇게 와닿지 않았거든요. 네. 여기는 트럼프와 바이든의 한마디 네. 결정에 엄청 움직이더라고요. 맞습니다. 가격이 즉각 반영되죠. 미국 주식인 네. 줄 알았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이게 최근에 이제 바이든도 그렇고 트럼프는 더 말이 많고 네. 그리고 이제 하원에서 법안 포결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사실은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뭘 보냐면 이들의 경험치가 올라가고 있다? 약간 요런 걸 보고 있는데 아까 우리가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정치인들이 법 만들려고 막 모여서 스터디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야 근데 누가 지갑 어떻게 하는 거야? 누가 만들어본 사람 있어? 해봤어? 근데 지금 미국은 보면 트럼프만 해도 지금 트럼프 지갑 있잖아요. 지갑에 사람들이 트럼프 민코인 만들어가지고 막 넣어주고 있거든요. 넣어주면 누구나 넣어줄 수 있으니까 내가 막 트럼프 프로젝트 하나 만들어가지고 민코인 만들어 넣어줬는데 가격이 막 올라가. 트럼프는 매일매일 요즘에 이 산업을 엄청 재밌게 경험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한 경험치들이 쌓여서 뭐 저는 제 정치적 성향과는 별도입니다만 트럼프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고 하고 실제로 그가 정책들을 만듦에 있어서 얼마나 이것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상상해보는 것이 되게 재밌어요. 우리가 실제로 해보지 않으면 절대 바뀌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 담배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담배 회사들은 무조건 피게 하는 마케팅을 할 수밖에 없어서 예전에 2000년대 초반에 그런 클럽 이런 뭐 이런 씬들이 막 엄청 핫해졌을 때 그 모든 파티나 이런 것들에 다 후원사들이 다 담배 회사였어요. 그 담배 회사들이 후원해놓고 자기네들 이제 그 테이블마다 하나씩 공짜로 이렇게 올려놔서 지원하는 거. 그렇죠. 예. 누구나 우연이라도 펴보게 해야지만 취향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안 하면 절대 죽어도 안 바뀌는 영역들이 존재하는데 저는 크립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크립토도 실제로 지갑을 만들어보는 행위, 이것을 가지고 거래에 참여해보는 행위, 내 스스로 내 지갑이라고 하는 것에 온전한 컨트롤을 스스로 내가 다 책임져야 한다는 걸 느껴보는 행위. 그래서 이거 잃어버리면 끝이네. 아무도 나를 책임져주지 않네. 내 자산은 내가 진짜로 핸들링해야 되네. 이런 것들을 경험해보는 행위들이 그리고 그 외에도 여타 되게 많은 경험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해보는 행위가 사실 안 해보고 그냥 뭐 듣고 그냥 뭐 머릿속으로 상상해보고 이런 거랑 그냥 너무너무 심한 간극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그랬을 때 욕하기는 쉬워도 자기가 안 해보면 맞아. 그거를 느낄 수가 없다. 절대 느낄 수가 없죠. 네. 그러한 그 경험이란 어떤 영역이나 다 중요하겠지만 크립토는 특히 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을 통째로 바꾸잖아요. 우리 지금까지 수십 년을 누군가들한테 계속 의지하고 의탁하며 살아왔단 말이에요. 뭐 돈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그렇게 했는데 사실 크립토라고 하는 시장은 온전히 내가 다 책임져야 되는 내 거를 대신에 내가 되게 자유로울 수 있는 이런 거기 때문에 너무 내가 살아왔던 모든 이제 그런 인간 삶의 UX를 바꿔야 되는 이런 건데 삶의 UX. 근데 그런 상황인데 지금 그 미국의 뭐 트럼프가 아무리 할아버지를 하더라도 이 할아버지가 지금 이걸 경험하고 있다는 건 굉장히 다른 영역인 건 거죠. 근데 과연 우리 정치권에서 이런 경험을 해보는 정치인이 있을까? 뭐 이걸 대놓고 뭐 내 지갑이다 이러면서 뭐 할 수 있는 환경이나 지금 조성이 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 간극이 더 커질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런 연장선상에서 지금 당장은 뭐 표 때문에 싸우는 거 저러는 거 아니야? 뭐 미국에 지금 한 1억 명 정도 된다라고 추산되니까 그리고 보면은 막 경합주 이런 데서 막 50% 이상이 크립토 정책을 고려하겠다 이렇게 막 답변하고 그래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보고 당연히 정치인들이 반응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들의 의도는 그랬다 한들 그들이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경험치는 절대 무시할 수가 없고 그것이 향후에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고 새로운 정책이나 법안들이 등장할 때에 분명히 영향을 미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이제 그런 영향력
같은 것들이 상당히 좀 클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정치권에서의 움직임을 저희가 이제 크립토 관련해서는 정말 주의 깊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 네. 됐고 아주 재밌게 대선 레이스를 좀볼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사실 트럼프를 응원하시는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트럼프의 지난 재임 시절 공약 이행률이 23%래요. 그렇게 큰 기대까지는 걸지 마시고요. 그가 저는 경험하고 있는지. 개인적으로 저의 지지 성향과 무관한 네, 이야기였음을 밝혀드리겠습니다. 그가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지. 아, 실제로 네. 저도 처음에는 지갑에서 거래소로 이체해서 원화를 바꿔야 되잖아요. 네. 만약에 이체 빼고 싶으면. 네. 그거 컨펌 버튼 누르는 것도 살 떨리더라고요. 맞아요. 이걸 안 해보면 경험하지 못한다. 네. 그걸 분명 78세 트럼프는 지금 늦었지만 경험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미국 대통령 후보들이 그렇게 크립토 가지고 표대결을 이제 하려고 하는 걸 보니까 진짜 신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같은 2024년을 살고 있는 한국과 미국인가 네.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런데 원래 미국은 달러 기축통화국이니까 네. 암호화폐를 싫어할 것이라는 당연한 생각을 갖고 있고 그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네. 이게 바뀌는 겁니까? 근데 달러가 달러여서 대단한 게 아니라 미국이 만든 돈이니까 대단한 건 거잖아요. 아. 그래서 가치는 미국에 있는 건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만약에 디지털 통화를 만들면 그 통화가 기축 통화가 될 것이라고 미국은 당연히 생각하고 있을 거고요. 네. 그게 이제 CBDC에 중국이 하니까 이제 원래 하기 싫었는데 참전하게 된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미국이 크립토 통화의 기축국이 되고 있다. 어떤 분들은 ETF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한 것도 국가의 손으로 직접 비트코인을 살 수가 없으니 기관을 통해 통제할 수 있는 비트코인을 국가가 대신 엄청 많이 갖는 걸 목표로 하고 ETF를 지금 내놓은 것이다. 이렇게 일종의 음모론 아닌 음모론을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뭐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네. 하고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되는 측면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올해 하반기는 일단 장 얘기 하나 여쭤보고요. 그다음에 네. 우리가 산업적으로 어떻게 해야 좀 더 클지 이렇게 여쭤보면서 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장, 하반기 장은 좀 살림 나아지겠습니까? 비트코인은 저는 계속 잘 갈 것 같아요. 네, 비트코인은 안정적으로 우리가 1억까지 막 가는 게 힘들었지 1억 한번 찍고 나니까 매주 왔다 갔다 하면서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나아질 거라는 거는 뭐 그냥 나아진다 어떤 거예요? 여러 가지 그 비트코인이 저는 이제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니까 비트코인은 사실 굳이 떨어질 만한 그 지표 들이 잘 보이진 않습니다. 아, 요소가 없다. 네, 굳이 막 얘네들을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같이 막 마이크 세일러처럼 진짜 비트코인에 가치적으로 정말 장기적으로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이 갖다 버리지 않는 이상, 갖다가 막 공개적으로 덤핑하지 않는 이상은 비트코인이 흔들릴 만한 요소가 딱히 많이 보이지는 않아요. 네, 심지어 얼마 전에 보니까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지금 또 샀습니다. 네, 또 사고 심지어 회사에서 지금 채권 발행해가지고 그 돈 다 비트코인 사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일단은 비트코인 자체는 상당히 네. 많이 올라갈 것이다 뭐 가격적으로 올라갈 것이다 뭐 이런 걸 떠나서 일단 상승세 그리고 밑으로 내려갈 구석은 현재는 보이진 않는다. 네. 계속해서 자신의 어떠한 위상을 잘 굳혀갈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네. 알트코인이 문제겠네요. 어떻게 네. 이걸 가려내야겠습니까? 알트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다들 아까도 우리 말을 했지만 사실 이게 스타트업 투자 같은 거거든요. 기업인데 성장하는 혁신적인 성장을 하는 기업의 스타트업 투자 같은 건데 스타트업은 사실 상장을 하지 않잖아요. 네. 얘네들은 상장하고 시작을 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나오는 부침이 되게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호흡을 단순히 뭐 진짜 6개월이나 1년 후로 바라보기보다는 스타트업 투자라고 하는 시점에서 이걸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스타트업 투자라는 시점을 보시면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스테이지별로 시드 단계가 있고 시리즈 A 단계가 있고 시리즈 B, C, D 이렇게 있거든요. 얘네들이 뭐냐면 뭐 시드 단계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뭐 팀을 모으는 단계. 시리즈 A는 작은 시장에서 한번 테스트 해보는 단계. 시리즈 B는 본격 시장에 한번 진출해보는 단계. 뭐 시리즈 C는 약간 상장을 가기 전에 좀 더 스케일업을 하는 단계 또는 우리가 만약에 도메스틱이 됐으면 글로벌로 진출하는 단계. 뭐 이런 식으로 단계들을 나누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아 적어도 어느 스테이지에 올라가 있고 이때에는 요 정도 내가 한 몇 년 정도 바라보면 이 회사가 뭐 진짜 나스닥에 상장을 하거나 아니면 뭐 이 회사가 뭐 구글한테 팔려가거나 이런 것들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런 계산이 나오는 건데 지금 우리가 그런 그 크립토의 가격으로서 자꾸 얘네들을 바라보니까 얼마 될까 이제 이런 생각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알트를 투자하시고자 한다면 한번 이 본인이 그 비상장 스타트업에 투자한다라고 스스로 한번 그 감정이입을 해보셔서 내가 지금 투자하려는 이 프로젝트가 과연 어떠한 스테이지에 처해 있는 이 스타트업인 것처럼 보이는가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연장선상에서 그럼 나는 여기에 어느 정도의 내 포션을 넣고 어느 정도의 시간을 내가 인내할 수 있는가 우리가 벤처 투자는 인내 자본이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투자하신다면 이제 종목은 됐고요. 섹터로 보다면 네. 어느 섹터가 가장 유명해 보입니까? 섹터로 보면 저는 요즘에 소셜미디어 쪽 재밌게 보고 있어요. 그래요? 네. 요새 소셜 보시는 분 잘 없던데. 블록체인 소셜미디어 쪽을 예. 좀. 팟캐스터 이런 네, 팟캐스터도 그렇고 예. 네. 프렌즈 카트도 그렇고 예. 네. 그런 것들이 유저, 그러니까 아직 유저의 폭발적인 그 개입이 있었던 프로젝트가 아직 없거든요. 다 계속 자기들 고만고만한 커뮤니티에서 얘네 데리고 놀다가 또 얘네 대상으로 새로운 것도 해서 얘네가 새로운 데 가지고 이런 정도 수준인데 그게 아니라 어떤 그 좀 대규모 유저들이 인벌브가 되는 이러한 환경들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결국에는 소셜미디어가 작동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소셜 쪽 좀 보고 있고요. 왜냐면은 최근에 블록체인은 딱 아니긴 한데 이 AI의 무단 이미지 학습에 반대하는 아티스트들의 모임인 그 서비스가 하나 있어요. 카라라고 하는 건데 여기가 지금 나온 지 얼마 안 돼 65만을 벌써 찍었어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사람들에게 소구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나오게 되면 그것만으로도 되게 많은 흡입력을 가질 수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좀 소셜미디어들을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섹터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사실 뭐 코인을 종목을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었고요. 이 회사명들은. 네. 제가 느낀 거는 박혜진 교수께서는 상당히 진짜 나스닥 종목 고르듯이 크립토 업계의 네. 투자 대상을 찾고 있다. 그런 생각을 좀 네. 들어서 이제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투자를 할 때의 선택하는 방법 이런 것도 한번 좀 딥하게 한번 들어보면 네.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서울과학종합대학원의 박혜진 교수와 함께 오늘 시장 정책, 규제, 뭐 하다못해 정치권 이야기까지 종합적으로 네. 해봤는데요. 이제 서울과학종합대학원에서 하반기 그리고 1년간 하는 코스죠? 네, 1년 예. 하고 스위스로 다 같이 이제 마지막 학기에 예. 네, 다 같이 또 연수를 갑니다. 네, 업계의 성장을 위한 새로운 코스도 만들고 있는 박혜진 교수와 함께 해봤는데요. 궁금한 사항은요. 제가 아래 CG를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가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투자적인 접근, 오늘 약간 뭐랄까 큰 틀에 네. 좀 큰 담론을 이야기했으니까 네. 좀 접근법을 좀 좁혀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퓨처머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